프로파이터는 과연 평범한 성인 남성 역체급 위까지 이길 수 있을까? 야, 자세가 이쁜데. 박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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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킹 TV 구독! 좋아요는 큰 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미김TV 김동현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아, 요거는 궁금하다. 요거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파이터는 과연 평범한 성인 남성 몇 체급 위까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본 말 알거든요. 한 3초 해보겠습니다. 와! 대간 6kg, 7kg 정도, 네, 100kg, 105는 누가 넘었어요. 네, 좀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프라이급 챔피언이었고, 현재 체중은 한 몇 kg 정도입니까? 72kg 정도. 운동 경험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한 3단 정도. 그리고 승현이랑 옛날에 검수 1개월인가? 운동 경험 없는 일반 성인 남성을 얘기했는데. 경험 없어요. 태권도 3단. 태권도는 어렸을 때. 혹시 품새 시범단 아니면 뭐 교육이다? 아니, 그런 거죠. 그냥 동네에서 그냥. 혹시 몇 개월이에요? 그 주먹이 따라. 원통 느낌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잘 봤는데? 나 저 격투기 팬이어가지고. 네. 형,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험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경험 있으신 거 같아가지고. 이제 끝낼까? 3년 9개월 때까지 저는 사실 현대 MMA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라운드가 있고 내가 겨우 힘들게 넘겼는데 왜 라운드가 제일 삶이 중요한 내가 엄청 땡고 있으면 중간에 쉬는 시간 오케이. 우리 프로스포츠는 광고가 있어야죠. 다음 라운드 시작할 때 그 자세로 시작해야지 왜 스탠딩을 살려줍니까? 그렇죠. 네? 현대 MMA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제는 없어야 돼요. 자! 준비! 레디! 파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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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 끝! 우와!
힘들죠? 체력이 이게. 아,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안 배운 눈이어야 되는데, 원투 자세도 잘 빼고. 아, 휘둘러 죽어야 되는데. 아, 약간 원래 보수가 모습이야. 원래 모습이야, 솔직히. 아니, 다 자꾸 원래 했잖아요,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유튜브가 유익합니다. 저희 채널 이렇게 유익해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아무것도 안 배우신 분, 좀 더 크신 분 있으시면 와주십시오. 조과장님과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장점이 주짓수가 아닙니다. 저는 타격도 아닙니다. 체력도 아니고 레슬링도 아니에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현대 MMA에서 그래도 나름 중요한 병 레슬링을 잘하거든요. 미국에서 수많은 선수들하고 스파링해도 이 부분은 내가 누군가한테 진짜 조금 아 당했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맨킴 TV를 보시고 전국의 체급 불문, 현역 불문, 엘리트 스포츠 불문하고 저를 병레슬링에서 시작을 해서 넘겨서 바닥으로 등을 닿게 만든다 과연 있을지 저희 메일을 통해서 지원서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네, 메일 밑으로 나가고 있군요. 매미킴88gmail.com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